아내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0회차 정함입니다.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마하트마 간디가 올라탔어요.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는데 기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하며 간디는 미처 그 신발을 줍기가 어렵게 되자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그 옆으로 던졌지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옆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간디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혹여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 한 켤레가 되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오늘은 34페이지 물러날 여지는 항상 남겨놓아라의 내용인데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물러서게 될 처지도 염려해야 되고 일을 시작할 때는 나중에 손을 떼게 될 때를 생각하여 대비함을 도모한다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재기불능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뽐내기를 자주 하면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얽히는 꼴이 될 것이요. 작은 재주를 믿고 일을 만들면 후에 감당을 못하게 되며 지금의 처해 있는 작은 자리를 믿고 함부로 까불면 결국 낭패에 떨어지는 환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부귀와 영화는 때에 따라 변모하는 인생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며 재물도 삶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세월은 본디 길고 천지는 넓 것만 사람들은 스스로의 현실 생활에 급급해하고 연연해하며 아기다툼을 벌이다 보니 인생의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기 쉬우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모든 생활과 인생은 자연히 풍요로워질 것이리라.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물러날 여지는 항상 남겨 놓아라의 내용이었는데 옛날 어떤 사람이 나는 챔피언이 되면 청바지와 낡은 모자를 쓰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골 동네에 갈 것이다. 거기서 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작고 귀여운 여우 같은 여자를 한 명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난 그녀를 100만 달러가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25만 달러짜리 내 집으로 데려가 내 캐딜락과 수영장을 보여줄 것이다. 비가 올 것을 대비해 만든 수영장까지도. 그리고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이건 모두 다 내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날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고 했던 그 유명한 캐시어스 클레이, 즉 바꾼 이름으로는 무하마드 알리였지요. 꿈을 지니고
확고한 의지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날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여건에 충실한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절망이나 희망도 자신 안에 있지만 절망도 희망도 자신이 키우는 것이지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 산은 더욱 높고 짙은 어둠이 있어 빛은 더욱 밝고 힘든 고난으로 인해 삶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제10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